여러분들이 아는 권지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. 저 뭐야? 이게 다시 가면 안 돼! 가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. 도대체 뭐예요? 가슴이 잡히는 게 뭐? 오, 뒤에도 누구요? 앞에. 고. 가자. 여기가 겁나게 무서운 데라. 여러분들이 아는 권지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야. 권지암은 관광이야, 관광. 여기는 여러분들 위분이 들어오기가 진짜 힘들어요, 여기가. 말이 병원이지 담이 엄청 높아. 담이 엄청 높고 그 담 위에 철조망이 다리 감아졌어, 철조망이. 뭐야, 잠깐만. 와, 뭐야. 여러분들. 잠깐만. 이게 좀 이상하지, 여기. 여기, 사람이 다녀간 것 같네. 지금 구신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나한테 들렸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또 당하고 싶냐, 와 저게 뭐야. 저거 뭐야? 여러분들, 방금 좀 전에 보였던 거는 머리통이죠, 머리통. 머리통이, 머리통만 있는. 와, 뭐야. 이건 뭐야. 왜 기가 찾은 건데. 와, 뭐야. 어디로 간 거야? 와, 저 뭐야? 와, 저쪽. 어디? 창문 봐봐, 창문 쪽.
뭐야? 지금 올라가. 얼려고 가. 얼려고 가. 야, 저 기차 여기 방폭대에 천천히 다녀야 돼. 야, 너 방폭될 수 있어. 방폭. 야, 멈춰. 대장 들어가 봐야 돼. 위험해. 야. 정신 차려. 멈추고 추천 타임 들어가는 게 제일 좋네. 뭐야.
문 앞에 있다, 문 앞에! 어! 문 앞에 있다! 문 앞에 있어. 움직여. 나온다. 남자 그만, 저거 뭐야? 군복 입은 거 뭐야, 저거? 군복 입은 거, 와, 지금 유행이야, 저거? 와, 머리 아파. 진짜 여기 국군병 머리가 너무 아파, 진짜. 아, 미치겠다. 머리가 너무 아파. 머리가 너무 아파. 아, 뭐야, 뭐 미치겠다, 이거 그냥. 뭐야, 뭐지라도 또. 거기서! 얘기 좀 하시다, 얘기 좀! 가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! 저 군복 입은 자는 뭐야? 얘기해봐. 군복 입은 거야? 제 얘기 들리시죠? 제 말 들리죠? 좀 움직여보세요. 예. 네. 얘기 들리시죠? 왜 저희 주위를 막 이렇게 막 선생님 보고 하는 거예요, 지금?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. 그냥 들려드릴게요. 우와! 좀 봐봐, 저 가슴 방, 군복 가슴 열면 그 가슴에 박히는 거 아니? 뭐야, 저 가슴에 박히는 거, 저거 지금? 아이, 뭐지, 뭐예요? 가슴에 박히는 게 그거? 와, 많이 고통스럽겠네. 오, 뒤에 또 누구요? 뒤에 누구예요? 와, 잘 맞다. 그럼 같이 그렇게 타고 나가신 거예요, 지금? 와, 그날,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거구나. 지금 한쪽 눈 안 보이는 거예요, 동생은? 아, 부모님.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, 지금?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됐어? 아, 저희들 왔다 간 거 알아요? 또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?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, 이제.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는데. 제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, 뒤에 있는 형도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. 예, 알았어요.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여러분, 와, 나이는 굉장히 젊어요. 나이는 제가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대충 보면은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군복 가슴을 이렇게 여는 거야. 보란식이지. 보는데 이 가슴에 무슨 이 쇠조각 같은 파편이 사방에 박혀있는 거야. 아마 군대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딱 보기에
술이 딱 밥에 가더라고.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대. 최전방. 최전방이면은 아마 여러 군데 뭐 철원도 있을 테고 고성도 있는데 있겠죠. 근무할 때 그 야간에 이제 그 하다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동생하고 제가 그랬죠. 같으면 뒤에 닮았다고 해. 연년생 동생하고 같이 근무를 했대요. 근데 뭐 어떻게 좀 사고로 이 슬탄이 터져가지고 가슴에 파편이 납박해버린 거야. 파편이 동생이랑 같이 하는데 동생은 다리 쪽이 불편하더라고. 좀 다리 쪽이랑 해하고 이렇게 싹 이게 있는 거야 지금. 슬탄 파편이 갖고 이제 한 말에 부모님도 뵙고 싶고 한데 아까 좀 그랬죠. 또치 형한테 뭔가 좀 부탁할 게 있었나 봐. 그래갖고 우리 온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오기를 기다렸대요 지금. 부모님을 뵙고 싶고 하니까. 그리고 배가 무지하게 고프대. 배가 엄청 고프대. 그래가지고 제가 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먹을 거 좀 갖다 주라길래 제가 아 그 부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. 또 제가 말했듯이 이런 부탁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. 하면 안 되는데 그 부탁 정도는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도 없고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주면은 될 것 같으니까. 아, 가슴에 술탄 파편이 와 어, 뭐야. 뭔 소리야. 암청. 발자국 소리 내지 마봐. 어, 뭐야. 앞에 나온다. 뭐야 저기. 저 뭐야 저거. 야 저 까만 거 뭐야 저거. 저 뭐야. 뭐야. 뭐야? 방울 소리 어디서 나? 방울 소리 뭐야? 여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방울소리 난다고 했었잖아요. 방울소리가 누가 여기 방송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. 누구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고.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고 내가 말한 적 기억하실 거예요. 여기다가 먹어달라고 했었네.
그걸 여기 자살한 일반인이 와서 자살한다는 거를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홀려서 왔다는 소리지 홀려서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